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매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길은 영광으로 통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인생을 깊이 있게 하고 똑같이 고난당하는 이웃을 가슴으로 깊이 동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은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발생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하게 되면 진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되며 믿음이 향상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첫째로 구약에서의 고난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그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상상을 초월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왔는데 앞에는 창렬한 바다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정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질풍노도같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하여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대량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절망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신 백성이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좌절과 절망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중에 지도자된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난이 없었으면 야훼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역사도 창조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의 역사가 창조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수를 갈라놓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다니 웬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 위에는 물이 덮쳐서 다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영광의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영광을 가져오는 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또 고난에 처했어요. 태양은 내리 쬐이지요. 사막길은 뜨겁지요. 온몸의 수분은 다 증발되어 목이 타고 입술이 불어텄습니다. 그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연못 물을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마시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고난이 다가왔는데 물을 발견하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모세야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놀라운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시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다. 하나님은 이미 그 고난이 다가오고 모세가 기도할 것을 알고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쓴 연못물 곁에 나무가지가 있어서 나무가지를 꺾어 던지니 물이 중화가 되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쓴 물이 있으면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지도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답을 언제나 우리 곁에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해답도 안 나타내 주시지만 부르짖으면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멀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정말 어려운 고통에 처했습니다. 300만 명이 갑자기 애굽에서 떠나왔는데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양식을 준비한들 300만이 메뚜기처럼 먹어졌겠는데 그 양식을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300만 명을 어떻게 33대를 배불리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망은 하나님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역사상에 체험하지 못한 위대한 기적인 만나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절망에 처하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만나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또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비와 같이 메추라기가 그들 진에 떨어지게 하므로 그들이 배불리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당하여 파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연단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마침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화가 되고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우리가 변화받고 믿음이 강해지고 더 옛날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북한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고난을 오히려 변화시켜 우리 한국에 더 큰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플러스 전도의 기도는 언제나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면 고난은 파멸한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덤이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쉽게 변화시켜 영광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시대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실 때도 고난이 바로 신약 성경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주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능력을 나타내신 증거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 아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주가 잔치의 주 음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낭패에 이르고 신혼부부는 아주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많은 손님이 다가오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고 절망에 처했지만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게 결례통 손발 씻는 물통 6개가 있었는데 물통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해서 물을 가득히 채운 적 주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한 적 갖다 주니 백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주 질 좋은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고난이 다가오니 영광도 다가오지. 어려움이 다가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여러분 영광을 체험하고 싶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산골짜기에 떨어지면 영광의 높은 산꼭대기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며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의지하고 사는 베다니아의 가난한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간에 너무나 오손도손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곧 저녁이 되면 베다니아로 와서 그 집에서 묵고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멀리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자매가 오빠가 병들며 예수님께 빨리 서신을 띄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지를 받고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로가 죽는다는 그 처절한 절망이 와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있어야 살리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지. 자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죽어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셔서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주님, 이미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니 이제는 끝났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죽은 지 하루 되나 이틀 되나 사흘 되나 나흘 되나 천년이 되나 만년이 되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무슨 일인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 한마디 하심에 나사로는 살아서 싱싱하게 일어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주께서 호령과 천차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일어나라고 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수천 년 된 무덤에서도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어떤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 죽음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절대 절망인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귀와 세상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소망이 다 끝나고 좌절과 절망만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밑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교인들은 축배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하여 모두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헤치고 부활해서 일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냐고 사람들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시고 질병과 저주를 극복하시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승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고 죽는 자가 있어야 사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망도 이기고 무덤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가슴이 가득 차게 된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씨앗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절망이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공자는 좋은 종교를 주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좋은 종교를 주었습니다. 수그라데스는 철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고 난 다음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대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부활하지 못했으면 공자나 석가나 수그라데스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철학을 줄 수 있고 훌륭한 교훈을 줄 수 있고 훌륭한 종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을 때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 철학자요 종교가요 교훈자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나은 승리의 삶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해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고난 당하는 사람, 적은 고난 당한 사람 차별은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을 떼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태어난 사람은 다 고난당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 때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고 우리를 광야로 던져버리면 그 고난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알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내가 고통당하는 건 누가 알아주랴? 하나님도 몰라줄 것이다. 내가 외친들 하나님이 누가 알고서 응답해 주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머리털 수도 다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크고 작은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다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했고 그래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 나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께 감추어졌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이 많이 쉬었잖아요. 이번 집회 얼마나 더운지 화로통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 습기가 차서 온몸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또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운동장에서 바람을 하도 마셔서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타깝지 않아요? 3년 동안 홍콩에는 부흥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홍콩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마침 우기에 왔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줄기차게 오는지 말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알까? 하루 종일 방 안에 엎드려가지고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알까? 이 집회는 하나님 집회인데 왜 내 혼자만 답답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알고 주님이 비를 좀 중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고 창문을 열었는데 아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집회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 속으로 하나님이 사정도 모르신다. 나 혼자만 답답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독수리 두 마리가 날아오더니만 내 앞에서 호텔 앞에서 빙빙 돌면서 자꾸 높은 하늘로 올라가요. 아주 새까맣게 구름 속으로 감춰져 올라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하기를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지? 저기압 때는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지 아니한다. 고기압이 오면 상승하는 기류를 따라서 그 독수리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보내어서 이미 고기압을 만들어서 저기압 구름이 떠나가게 만들어 놓았다. 이야, 하나님의 응답이 독수리를 통해서 오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완전히 마음이 저기압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독수리 보고 고기압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독수리가 절대로 구름이 내려앉고 저기압이 될 때는 상승하는 기류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안 올라간다. 그런데 방금 비가 오는데도 독수리 두 마리가 자꾸 내 앞 호텔에서 날라서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왜 홍콩 시내에 갑자기 독수리 두 마리가 나타납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올라가지 않고 내 눈앞에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정 내가 안다. 봐라. 고기압이 된다. 저기압은 사라지고 기압이 하늘로 상승하기 때문에 구름이 높이 뜨게 되고 비는 안 온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집회 전까지 오던 비가 집회 장소에 들어가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이게 큰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병 낫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튿날 저녁에도 한 가지입니다. 아, 차 타고 바로 집회 장소로 가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 이제 집회 장소를 들어가는데 왜 비가 옵니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연 에어컨디셔닝이다. 비가 안 오면 오늘 더워서 설교 못한다. 시원한 비가 한 줄기 쏟아져야 된다. 아닌 게 아니라 비가 안 오면 더워서 설교 못해요. 너무 더웠어. 근데 비가 오면 쏴악 오고 나니까 시원하지요. 앉아있는 사람이 다 자연 비를 맞고서 시원해지는데 그 다음 강대는 올라가니까 바람이 부는데 몇 가지 안 남은 내 머리털도 다 바람에 다 날렸어. 시원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물론 바람을 많이 마셔서 저희 목은 쉬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고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늘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 주님 다 알고 계셔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시고 벳세다 광야에 갔는데 남자는 5천명, 여자가 2만 명 함께 모여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해그름이 되니까 그들이 다 배가 고파 절절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 고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아니냐, 진짜로 하나님이 간섭해 줄 것을 기대하느냐 아니냐, 주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낙제했지요.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선박 300데나리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시간도 늦고 떡 살 것도 없습니다. 못 먹입니다. 빌립은 낙제했지요. 그런 안드레는 광야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그는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대했기 때문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구해서 예수님께 가져오시니 예수님이 기쁘게 축복하사 이를 나누어 주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를 남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의 모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어주기를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이미 해결 방책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 연못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갔었을 때 연못물만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물을 달게 한 나무도 그 옆에 나서 기다리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눈에 안 보였죠. 그러나 그 기도하니까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 나무가지를 보여주어서 나무가지를 그렇게 물에 던졌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쓴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좌절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해답도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답 없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해답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은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할 때는 영광이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영광이 오는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너희 길을 야훼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증오의 빛같이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시험이 오면 피할 길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만 오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 절망하고 말죠. 그러나 기도하면 피할 길 또 주님이 눈에 보여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라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양주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입니다. 선교사들이 일요 선교를 열심히 하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양주의 학자들과 일부 군인들이 선교사에 대한 나쁜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는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알을 도려내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으며 아이 뱀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것으로 약을 만든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해서 폭도로 변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돌에 맞고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소식은 영국에까지 전해져 급기야 국가 간의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에서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중국 내륙 선교회가 군함을 앞세우는 선교회로 알려져 선교 후원금마저 대폭 줄어졌습니다. 이제 2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가진 선교회는 재정적인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서 영국이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로 최대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을 닫고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부터 2,000파운드의 수표와 함께 격려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2,000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내고 그리고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얼마 있지 않자 오해가 풀려 이전보다 더 크게 허드슨 테일러를 후원하는 모임이 생겨서 문제가 오히려 변하여 큰 영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 선교하는 것조차 몰랐는데 이것이 신문에 나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온 영국이 다 알고 그 다음 영국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후원금을 보내어서 내지 선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서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천기는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나는 구름 한 점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기를 주장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세게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갈릴리 풍랑을 지나갈 때 배가 물이 가득해서 깔아지게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키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잔잔해지십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하고 배가 깔아지도록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한 제 아들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감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의 말씀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상인의 아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주인이 된 힐튼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힐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장성하면 나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늘 너와 동행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걱정을 맡아주신다.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당시 힐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늘 종교적인 말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힐튼이 장성하여 사업가가 된 후 그는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후에 힐튼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호텔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난 어려운 문제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내 문제를 아뢰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 후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결과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 호텔 체인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해답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낭패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감각이나 체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께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괴로우면 원망이 나와요. 아,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원망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강해도 원망 나와요. 나는 47년 동안 목회했지만 이번에 홍콩에서 나중에는 원망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일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일 하러 왔는데 왜 자꾸 피를 줍니까? 무슨 내가 내일을 하러 왔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 하러 왔는데 이렇게 속상하게 만듭니까?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고 입술에서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기도하는데 애써라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에 감히 원망하느냐. 그래서 당장 바꿔서 주여 비를 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비를 주셔서 나로 고민하게 만들어준 것도 고맙습니다. 고민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바꾸었다고. 감사와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원망, 불평, 탄식하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되면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다리면 감사는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은 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어야 인내심도 나오고 연단도 되고 연단을 받고 나면 더 소망이 커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26절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잠잠하게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 말이 없더라면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임금님 계신 곳에 가만히 깔고 석고 대지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부르짖습니까? 밤낮으로 임금 앞에 머리를 쑤고 꿇어앉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거들랑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바라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 사이스 웰스의 한 적은 탄광촌에서 갱이 무너져 14명의 광부가 갱 속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구조된 그들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내려 갔지만 사흘이 지나도 그들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체로 변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예로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예로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찬송가 438장을 합창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광부들이 캄캄한 갱도에 갇혀서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로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예로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그런데 이 찬송 소리가 땅 빈틈을 타고 구주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서를 향하여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고스란히 갱도에 갇힌 14명의 광부들이 살아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살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발부둥을 쳤더라면 지푸레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열흘도 좋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산장에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 산장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논두렁을 지나가지고서 개천을 지나야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자니까 혼자 가니까 다니면서 메뚜기도 잡아보고 돌도 차보고 풀도 뽑아보고 그러면서 학교를 가는데, 아, 초여름이 되면은 벌레가 벼 이삭이로 기어 올라와서 그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잠자리가 되어 나와요. 고치가 기어 올라오는데. 그런데 보면 잠자리가 그 고치에서 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학교 갈 때 거기에서 애를 쓰는 건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보면 아직도 못 나오고 애를 쓰고 있어. 그래서, 야, 임마, 그리 고생하지 마라. 내가 쉽게 도와주마고. 앉아가지고서 볕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잠자리 고치를 제가 쭉 찢어가지고서 내주고, 쭉 찢어가 내줬습니다. 그러고 너 나보고 고맙게 내기라. 고생 안 하고 나왔다. 그런데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전부 개미가 와글와글 달라들어서 그걸 다 뜯어먹고 있어요. 날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인에게 학교 가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 나비가 되는 고치가 못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쭉 찢어서 나오게 해줬더니만 날개가 펴지도 않고 개미들이 달라들어서 다 파먹어버린데 왜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잘못했다. 이놈들이 그 고치 좁은 곳에서 나온다고 몸부림을 칠 때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를 적심으로 나오면 날개가 쫙 햇빛에서 벗쳐져서 날 수가 있는데, 몸을 좁은 구멍에서 나온다고 몸부림치면서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를 적셔줘야 날개가 펼치자 네가 쭉 찢어버리니까 기름이 안 나와서 날개가 쪼글쪼글 해져버려가지고서 땅에 기고 날지 못함으로 개미 밥이 되지 않느냐. 맞았습니다. 잠자리가 활짝 날개를 펼 수 있는 것도 조그마한 코치 속에서 나온다고 몸부림쳐서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를 적셔야 햇빛에서 그 날개가 활짝 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활짝 피어지고 신앙이 활짝 피어져서 믿음, 소망, 사랑의 날개를 펴고 나르려면 고난의 고치를 통해서 기름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거리가 그렇게 많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믿음을 얻는 것은 많은 고난을 당한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한 기적의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내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길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해답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잡아가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 그가 장차 그를 말미암아 받을 영광과는 도저히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고난 안 받는 것이 좋지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고난의 밥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은 다 영광으로 변하는데 적은 고난은 적은 영광으로 큰 고난은 많은 영광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홍콩 선교회 사람들은 다 입을 모아 말하기를 조 목사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보다도 비가 안 오는 것으로 은혜를 더 받았다고 그랬었습니다. 비가 원래부터 안 왔으면 영광도 안 나타날 것인데 집회 직전까지 비가 쏟아지다가 집회만 시작하면 비가 그치고 또 집회를 마치고 나면 또 비가 쏟아졌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큰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적고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곁에 계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고난이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